안녕하세요.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마감 이슈 브리핑입니다.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2분기 GDP 성장률 부진 속 성장세 둔화 우려 등에 하락하였습니다. 금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.4% 증가했다고 발표하였고,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.9% 증가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로도 2.6% 감소했습니다. GDP 성장률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의 주요 도시의 봉쇄 조처에 따른 여파가 지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소식 속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일 CKH, 글로벌 SM, 위니푸드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가 하락했습니다. 이상 하이톡TV 마감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.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신청하세요.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.